뭐해? 나 붕어빵 먹고 있었는데? 어쩐지 내가 구워놔도 구워놔도 붕어빵이 쌓이질 않더라 이 곰탱이 자식아! 하나 둘 셋! 그게 없네. 얘들아, 요루야, 리아야. 네. 얘들아, 둘 다 이쪽으로 좀 가까이 와봐. 네, 무슨 일인데? 엄마가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두부를 안 사왔지 뭐야? 아, 너희 둘 중 아무나 슈퍼 가서 두부 좀 사오렴. 어머니. 저는 지금 메이플 두배 이벤트로 엄청나게 바쁘답니다. 요루루를 시키시죠. 아니요 어머니, 오빠를 시키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내일 어린이집에서 소꿉놀이 할 각본을 짜는 중이라 너무너무 바쁘지 뭐야. 뭐야? 쓸데없는 거 하면서 뭐가 바쁘다고. 네가 빨리 가. 아, 너가 가 이 못생긴 자식아. 뭐? 이 녀석이 안 되겠구만. 일로 와. 아이, 둘 다 조용! 너희 둘 다 이렇게 서로 미루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둘이 같이 갔다 와. 아니 엄마, 무슨 두부 하나 사는데 둘이나 가야 돼? 아유, 말이 많어, 말이 많어. 아무튼 저기 돈 줄게. 자, 이 돈 들고 5초 안에 집 밖에 안 나가면 너희 둘 다 저녁밥 없을 줄 알아. 맨날 이래서야 뭔 불안한디. 야, 눈 오는데 정말 귀찮은 부분이고요. 아, 오빠 혼자 가. 안녕. 미안. 가자. 오케이. 야, 심으러 가긴 너무 귀찮아. 못생긴 게 오빠 때문에. 심부름 우리 나까지 가야 되잖아 이 추운 날. 그건 네 얼굴이야? 아니요. 그건 네 얼굴이야? 아니요. 그건 네 얼굴이야? 아니요. 우와, 정말 열받는다. 상극이어도 진짜 열받는다. 아니요. 그래도 엄마가 두부 사고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했으니까 과자 먹자. 그래. 과자를 왜 처먹냐? 응? 과자를 처먹을 바엔 뜨끈뜨끈한 붕어빵을 든든하게 먹고 말지. 붕어빵이다. 여루야, 우리 붕어빵 하나 사 먹을까? 우와, 좋아. 진짜 오랜만이다. 아저씨, 아저씨, 붕어빵 두 개만 주세요. 아, 그래, 그래. 그럼, 자. 그래서, 자, 여기 금붕어빵 두 개란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정말 탱글탱글이.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이 살살 녹는 존맛 탱구탱구탱구리. 아씨, 잘 먹었어요. 방금 드린 돈으로 거슬러 주세요. 한 마리당 1,000원이죠? 뭐? 1,000원? 이 녀석들이. 야, 빨리 10만원 내놔. 에? 한 마리에 1,000원도 엄청 비싼 건데 무슨 10만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씩 먹은 게 5만원씩 한다는 거예요? 맞아. 일로 와. 너희들은 간판도 안 보냐? 야, 얘 봐봐. 이 녀석들이? 얘 가격표 봐봐라. 아,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봐요? 아니, 내 가게? 내가 어디다가 이걸 가격표를 붙이던 내 맘이지. 야, 사기네, 사기. 그리고 말이야, 이 붕어빵은 그냥 붕어빵이 아니야. 이거는 VVVIP만 사먹는 금 붕어빵이란 말이지. 이 붕어빵 하나에 금이 한 돈씩 들어가 있어. 그럼 싼 거지 뭐. 진짜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돈이 없는 걸요.
그러면 말이지. 그래. 오늘 하루 동안 나 대신 붕어빵 장사를 한다면 붕어빵 가격을 퉁쳐주마. 자, 이거 받아. 자, 여기 붕어빵이랑 금붕어빵 그리고 이거 그냥 일반 붕어빵이야. 응? 이 붕어빵을 오늘 나 대신 장사를 해준다면 10만원 퉁쳐줄게. 에. 알겠지? 그럼 난 간다. 어휴. 응? 응? 일반 붕어빵이 있는데 금붕어빵을 팔아버렸다 리따? 어?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오, 뚜껑 열고 밀가루 넣고 팥을 쑥싹 넣어버리고 좋았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이야. 아, 뭐해? 이쪽 하잖아. 아니,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너도 좀 해야지. 아니, 난 어려서 풀 만지면 안 돼. 좋아. 아, 그리고 난 얼굴이 이쁘잖아. 난 서비스직 할게. 여러분,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있습니다. 따끈따끈해요. 아, 오빠는 하지마. 못 생기셔. 어? 뭐야, 김리하잖아. 어? 여기서 뭐해? 아, 진흙대잖아. 안녕, 늑대야. 어, 안녕. 근데 너 여기서 뭐하냐? 어, 사정이 그렇게 됐네. 난 붕어빵 장사를 하는 중이야. 어, 그래? 아, 그러면 그래. 마침 배도 고프겠다. 하나 줘봐. 그래, 여기 있어. 기다려봐. 따끈따끈한 걸로 가져와. 딱딱딱. 좋았어, 여기 있어. 이게 바로 붕어빵이라 그거지? 자, 한번 내가 먹어볼게. 야! 왜? 야, 안에 뭐 이상한 팥이랑 밀가루밖에 없잖아. 붕어가 안 들어가 있잖아, 붕어가. 어디서 사기를 쳐? 에이, 이런 맛없는 붕어 가지고는 돈 한 푼도 못 줘. 에이, 참, 입맛만 배렸네. 신고한다. 신고해라. 오빠, 이러 나가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겠어. 아이, 그럼 어떡해. 방법이 없는 걸. 어쩔 수 없다. 얼굴이 이쁜 내가 앞에 가서 손님들이 좀 끌어올게. 여러분, 따끈따끈한 붕어빵 샀어. 어머머머야, 꼬마애들이 장사를 하고 있네. 아유, 요즘에는 꼬마애들이 장사도 하고 아주 기특하네, 기특해. 그러네, 우리 좀 사먹으셔야겠지. 그럴까? 아니, 근데 응? 애들이 만드는 거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건 또 맞는 말이야. 맛있어요. 맛있어? 아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잡숴봐, 잡숴봐. 잡숴봐, 그래. 시식 좀 해. 시식 좀 해보자. 시식은 안 되고요. 안 돼? 아, 그러면 가야죠. 가자. 요즘 아 시식 안 하는 데가 어딨어? 가자. 아, 여기 그럼 시식해보세요. 아, 그럼 먹어볼까? 이거 하나가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좀 볶네? 안 맞아. 돼요. 저희도 장사하고 남는 게 있어야죠. 아, 맛있어. 우리가 100개 살게, 100개. 그래, 우리 자식들이 몇 명인데. 그래. 아이, 그럼 여기요. 나도 줘봐. 자, 여기. 이거 맛있네.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그 이것도 하나 줘봐. 다른 것도 있네. 다른 메뉴가 있잖아. 아, 이거는 하나에 5만 원이라서 안 돼요. 5만 원? 아이고, 우리가 10개든 20개든 살 수 있어. 그래, 우리의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응? 그래. 그러면 이거는 하나로 나눠주세요. 어, 좋았어. 왜 나 안 줘? 빨리 전란 말아. 안 돼요.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지금 여기 신고해버릴 거야. 야, 핸드폰 있어, 핸드폰. 아, 알았어요. 그거 먹지 마. 응? 이거 그냥 사지 말고 이거 가가지고 중고나라에 팔아버리자. 오, 괜찮은데? 그래, 오, 그래, 가자. 어, 우리 아, 오빠 얘기 나서 이번 더 잘 있어라. 먹어볼게. 야, 아줌마들아! 날씨가 추워도 불 앞에만 있으니까 덥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뭐해? 어? 어?
나 붕어빵 먹고 있었는데? 어쩐지 내가 구워놔도 구워놔도 붕어빵이 쌓이지 않더라 이 곰탱이 자식아! 아, 너무 맛있는 걸 어떡해! 네, 여기 있습니다, 붕어빵. 네, 안녕히 가세요. 우와, 이제 붕어빵 세 개만 더 팔면 할당량 끝이야. 아, 진짜 많이 팔았다. 나 못할 줄 알았잖아. 아, 빨리 집에 가서 저녁밥도 먹고 싶어. 나도. 야, 야, 야! 응? 야. 너희들 여기서 누가 장사하라고 했어? 저기 저희는 붕어빵 가게 그냥 알바인데. 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붕어빵 장사에 누가 알바를 했어? 아 정말인데요. 야 다 필요 없고 어? 붕어빵 끼고 다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자리세 3만원 내놔. 어? 안 그러면 이거 다 엎어버려! 아저씨 무서운 사람이야? 용이 3만 원이요. 그래. 아유 잘 사 잘하라고. 내일도 또 올 거야. 이제 또 3만 원은 어디서 구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아우, 아 추워라. 아 빨리 집에 가야지. 아이고, 으이 추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거야. 어이, 뭐야? 아유, 네, 붕어빵 나왔습니다. 아 빨리 주세요. 우리 집 앞에 붕어빵 가게가 열었네. 사람 진짜 많다. 네, 다음 분. 뭐 나도 붕어빵 하나 줘요. 야, 여기 붕어빵 세 마리입니다. 이거 요즘 핫하다는 건가? 나도 붕어빵 하나 사가려고 했는데 줄이 엄청 기네. 어이 잠깐만. 어이 저 우리 애들 아니야? 야 애들아. 아 아빠의 시사시 무리다네.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너네 여기서 뭐해? 예, 우리가 붕어빵을 팔게 됐는데 장사가 잘 돼버렸지 뭐야. 아 그래? 엄청 팔았나봐. 야 여기도 붕어빵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지? 어이? 아유 어휴 뭐 이게 뭐야? 사람들이 엄청 많게 많구만. 애들아 붕어빵 장사 잘하고 있었니? 네. 아니 애들아 얼마 벌었는데? 아 정확히 아 1억 2천만 원 벌었어. 오 1억 2천. 아이고 세상에. 이러면은 내가 사기친 값을 다 갚을 수 있겠구만 사람들한테. 좋았어. 아이들 수고했다. 이제 퇴근해도 된단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야. 그리고 와. 아저씨 자식들이에요? 아, 네네네. 아 저 붕어빵 저기도 저도 하나 사 먹으려고요. 아야,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자 이거 가져가세요. 붕어빵 드리랍니다. 정말요? 이렇게나 많이 주셨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애들아. 야 너네 덕분에 오늘 집에서 붕어빵을 잔뜩 먹을 수 있겠다. 이만큼이나 받았어.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붕어빵 네 박스 훔쳐왔어. 그래? 그럼 우리도 다시 붕어빵 행사를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래. 우리 그러면은 가족들이 오순도순 추운 겨울에 붕어빵이나 먹자구나. 자 앉아 붕어빵 먹자. 먹자. 너무 초라해. 먹어. 아 뜨거. 아 뜨거. 맛은 궁전인 걸. 오.